전라도 성주군 조계산 송광사에 이른 학눌 스님은 처음 발을 디딘 장소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이 송광사에서 중노릇이라도 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일함에 머물며 편안하고 흡족한 날을 보내던 어느 봄날 새벽녘에 학눌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울린 징소리가 저 멀리 사라져갈 즈음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한 노인이 주정자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보조국사의 16대 법손 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봉은 승부사찰 송광사 16국사의 마지막 스님이었습니다. 본래 본명은 법장이었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승선에 급제하여 송광사를 중창한 고봉 스님은 조선 세종 10년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고봉은 학률에게 효봉이라는 법포를 내리고 개송을 전했습니다.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끊어지고 미세히 흐르는 망상 영원히 끊어지네. 원각의 큰 지혜는 항상 뚜렷이 드러나니 그것은 곧 백억의 화산불 나타내니네. 개송이 끝나자 다시 한번 징소리가 울렸고 고봉국사의 모습은 가물가물 사라졌습니다. 1938년 음력 4월 28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객승이 효봉 스님을 찾았습니다. 강원에서 왔다는 객승은 선과교로 나뉘어 서로가 제일이라 우기는 게 조선 불교의 큰 병폐라며 스님의 고견이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효봉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자 객승은 교학을 공부하는 건 그물을 뜨는 법을 익히는 것과 같지만 교학을 도외시하는 선관은 그물 뜨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우기니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종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객승의 말을 들은 효봉은 단숨에 객승의 얘기를 꺾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성가에서는 바닷물을 온통 한 입에 삼켜버리니 무슨 그물이 따로 필요하겠는가? 하루는 진주에 사는 하처사가 효봉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옥과 극락이 정말로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효봉은 극락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여러 번 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처사를 향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 부잣집에 초상이 났는데 다섯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피가 낭자한 싸움판을 벌였답니다. 지옥이라고 이와 다를까요? 엿장수를 하다가 도둑 누명을 쓴 스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순사들은 걸핏하면 범죄자들을 불러내 몽둥이로 패고 발길로 찾습니다. 누명을 뜬 효봉 스님도 다르지 않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된다는 걸 스님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들려준 셈이지요. 삼일함 조실로 있던 시절, 효봉 스님은 제자와 신도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수자들이 판가름 내야 할 일이 있다며 스승을 찾았습니다. 한쪽은 정해상수 가운데 정이 앞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해가 더 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해가 앞선다고 말하는 수자의 어깨축지를 죽비로 내리쳤고, 정이 앞선다고 말하는 수자의 어깨축지도 죽비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 그대들에게 묻겠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고 자고 일을 해야 하는 법,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하겠느냐? 먹는 게 가장 중하다고 말하는 수자와 일하는 게 가장 중하다고 말하는 수자의 어깨축지를 효봉 스님은 거듭 죽비로 내리쳤습니다. 제자들은 나눌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고 자고 일하는 게 모두 중요합니다. 먹지 아니하고 어찌 일할 수 있으며 일하지 아니하고 어찌 먹을 수 있을까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효봉은 올바른 수행자는 계정의 세 가지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며 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사막을 두루 갖춘 수행자가 된다는 말이겠지요. 교봉스님은 사막을 짓짓는데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계율은 집터요, 선정은 제목이며 지혜는 짓짓는 기술과 같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제목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제목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집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정직해, 해직정이라는 말처럼 정과에는 둘이면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회골물설화에 나타나듯 마음 씀씀이에 따라 깨끗한 물도 되고 더러운 물도 됩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감로수가 되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독약과 같은 게 물입니다. 불잎에 맺힌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사물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깬 자리에서 깨달음의 꽃이 피어오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가야총님의 방장이 되어 처음으로 연법회에서 효봉스님은 대중들을 향해 용맹하고 예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비린내나는 장삼과 기름기에 찌든 모자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로지 활구를 참고하고 사구를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니 활구 아래서 깨달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겠지만 사구 아래서 깨달으려 한다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학인이 활구는 무엇이고 사구는 무엇이냐고 묻자 스님은 활구는 물과 물이 서로 통하는 것과 같아 졸음과 망상이 침범할 수 없지만 사구는 졸음과 망상에 빠져 흐리멍텅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활구를 참고하는 사람은 그 눈빛이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고 사구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눈빛이 썩은 물고기의 눈과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효봉스님은 제자나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가르침을 청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조실스님이 수자들에게 법문하는 걸 시봉이 들은 모양입니다. 법문 중 참선을 함에 있어서 온전히 살고 온전히 죽는 이는 빠르고 반쯤 살고 반쯤 죽는 이는 더디다는 말을 시봉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호기심에 빛나는 시봉의 눈을 바라보며 효봉은 수행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농사짓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그 이치는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하루는 농사일하고 또 하루는 장터에 나가 기웃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선 공부를 하는데 온갖 번뇌망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10년 100년 공부해봐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밥솥에 불을 지피는 일이나 콩나물을 삶고 무치는 일 또한 같은 이치라는 효봉스님의 말을 듣고 시봉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야산산길을 거닐 때 뒤를 따르던 시봉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는 보살님이 있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보살님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고 시봉은 눈을 빛내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한다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절을 많이 한 장사치라도 남을 속이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장사치란 좋은 물건을 제값에 팔아 남에게 이익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스님의 말을 거듭 곱씹어 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시봉이 대뜸 월급쟁이 면사무소 직원도 부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촌형이 면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한다네요. 스님은 사촌형을 걱정하는 시봉의 마음이 갸륵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환해진 시봉이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르셨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효봉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부처님이 이른 말씀을 시봉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그대의 이익을 챙기기 전에 남의 이익을 챙겨주어라.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해야 할 것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면 천 가지 재앙이 되나니 더 가지려고 욕심만 내지 말고 후하게 베풀 줄 알아라. 그대 입으로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 남을 이간시키는 말, 남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 것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할까, 남을 즐겁게 해줄까 생각하고 부지런히 베풀라. 그리하면 그대는 항상 극락에 살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을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시봉의 말을 듣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 100번, 1000번 절을 올리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게 1000가지, 10000가지 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일렀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중시합니다. 자비는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무언가를 늘 남들에게 후하게 베풉니다. 이날 시봉은 부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